While managing a project in Mexico City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일단 처음에 while ing가 나오죠. 그렇죠. 뭐 분사구문 중에 굉장히 흔히 쓰이는 패턴입니다. 뭐뭐 하는 동안에라고 해석을 하죠. 그렇죠. 아, 현재 분사예요. 뭐뭐 하는 동안에. 사실은 while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분사구문이니까.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예. A project in Mexico City. 멕시코 시티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동안에 you notice that 당신은 알아챕니다.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느냐? One of your employees. 예, one of 뭐뭐 중에 하나라고 해석을 하게 되죠. 당신의 직원들 중에 한 명이 is particularly intelligent. 특히나 똑똑하고 successful. 성공적이며 and diligent 그리고 근면 성실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직원 중 한 명이 되게 똑똑해 일도 잘하고 이런 걸 알게 됐다는 얘기야. 또 나옵니다. Thinking he would make a great addition to the home office in Chicago. 예, 이것도 thinking도 뭐뭐 하면서죠. 그가 make a great addition, make a great addition 큰 도움이 되다. 큰 도움이 되다. 아, 예, 좀 다시 해줄게요. 멕시코 시티에서 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동안에 당신은 알게 됩니다. 당신 직원 중에 한 명이 특히나 똑똑하고 성공적이고 근면하다라는 걸 알게 되죠. 얘도 뭐뭐 하는, 그 다음 thinking도 분사구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He would make a great addition to the home office in Chicago. 그가 시카고에 있는 이게 홈 오피스 하면 본사겠죠? 본사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You offer him a job. 너는 제안합니다. 그에게 한 일자리, 직업을 제안하죠? 예.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어디 당신에게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멕시코에 가갖고 그 일을 이렇게 하다가 얘가 하나 되게 똘똘한 거야. 그래갖고 야 너도 일 되게 잘하는데 나랑 같이 미국으로 가서 같이 일해보자 라고 제안을 했어요. Order your employee. Order는 무슨 뜻이지? 그렇지. 비록 못못이지만 못못일지라도 라고 해석하죠. 못못일지라도 뭐 알지만 적어봅니다. 당신의 직원이 would receive a promotion. 예, promotion. 잠깐만, 끝난 거 아니네. promotion을 받고, large salary increase를 받고, company car를 받아. 얘들아, promotion부터 하나씩 보자. 뜻 뭘까, 이거? promotion. 승진입니다. 요건 알 수 있겠다. large salary increase. salary increase, salary. 이게 봉급이죠. 우리 셀러리맨 뭐 하는 사람이야? 봉급 생활자를 셀러리맨이라고 하죠. 그치? 난 옛날에 이게 샐러드맨인 줄 알았어. 어릴 때. 아,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샐러드맨. 그럴 수 있지 않냐? 저도 그 샐러드맨 어릴 때. 나도. 먹는 샐러드인가? 샐러리 좋아하는. 아니면 야채 샐러리 있잖아, 그거. 그건 큰 생각이. 나 그건 줄 알았어. 이게 봉급이죠. 큰 폭의 봉급 인상을 받고, and the company car. 회사 차도 받아요. If he moved to Chicago 여기까지 끝난 겁니다. 그가 뭐 한다면? 그가 시카고로 이전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승진도 하고 봉급도 올라가고 회사 차도 받을지라도 그는 decline 이제 느낌 딱 온다. 뭘 것 같아? 그렇지. 거절한다죠. 이거 거절. 그는 거절합니다. Your offer. 당신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납득이 돼요, 사실? 아니요. 우리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냐? 그치?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같이 가면 되지. 아, 회사에서 차도 주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모르지. 나도 몰라, 아직. 어떻게 봐야 돼. You simply cannot understand. 당신은 이해를 못 합니다. Why he refuses the offer. 결국 여기는 refuse, 얘도 거절하다죠? 의미 똑같네요, 누구랑요? 위에 있던? Decline하고 의미 똑같죠? 디클라인의 의미 똑같죠. 왜 그가 그 제안을 거절하는지 여기 the offer 잘 봐요.
그 제안에 해당하는 게 뭔지 물어보는 문제 나올 겁니다. 분명히 이거. 아마 나중에 뒤에 나올 거예요. 그 제안이 뭡니까? 왜, 아, 시카고에 있는 본사로 옮겨가는 것이죠. 시카고에 있는 본사로 옮겨가서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을 받는 것. 이게 그간 제안 아닙니까? 예. 왜그 제안을 거절하는지 당신은 이해가 안 돼요. When it would be so beneficial to his career. 예, 커리어는 경력이죠, 경력. beneficial이 나옵니다, beneficial. 이게 이익이 되는이란 뜻이야. benefit가 이익이거든. benefit. 이익이 되는. 그래서 베네피트가 앞에서 갑시다. 다시 할게요. 당신은 이해 못합니다. 왜 그가 그 제안을 거절하는지. 그것이 그렇게 그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대도. 여기 있는 건 뭐뭐 할 때지만 우리말로는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정도로 해석해 좋을 것 같아. 그것이 그의 경력에 매우 도움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그 제안을 거절하는지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실 내가 한국 나 한국 사람이니까 이거 웬보다는 뭐 사실 좀 다른 걸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넘어갈게요. 영어니까. Many highly successful people in Mexico. Highly는 높게가 아니라 매우라고 해석하는 말이죠. 완전히 다른 단어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High하고는 관계가 거의 없다고 보세요. 많은 매우 성공한 사람들. 많은 수의 매우 성공한 사람들 어디에서? 멕시코. 그리고 멕시코 말고 다른 지역도 나와요. Parts of Central and South America. 중앙아시아, 중앙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요, do not make career decision. 예, 경력 결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career, 경력, decision 뭐였어요? 결정이죠. 결정을, make a decision 하면 결정을 내리다거든요. 그러니까 경력 결정을 내리다, 직업을 정하다, 뭐 이렇게 의역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 다음 뒤 보세요. Based, primarily는 뭐 주로라는 뜻으로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based 뒤에 on이 나올 거라는 거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주로라는 뜻인데 쓰지도 마. 우리는 이걸 봐야 돼. Based on 어디어디에 기초해서 다시 봐봐. 멕시코에 사는 많은 성공적인 사람들은 멕시코 말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다른 남미 사람들도 do not make career decision 직업을 결정 안 한대. Based on 어디에 의존해서 어디에 기초해서 their own self interest 어디에 기준해서 기초해서 어디에 기초해서 어디에 기초해서 직업을 결정하지 않느냐 on self interest 얘들아 이거 잘 봐라 interest 우리가 흥미라는 의미로만 맨날 알고 있기는 해. 그런데 interest에는 이런 뜻이 있어. 근데 뭐라고 썼냐? 이익이야, 이익. 이익. self interest, 자신의 이익. 오는 강조야. 대화를 강조하는 말이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익만을 위해서 직업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 문장 뭐 이게 사실은 난 거의 이 문장이 이게 주제문 같아 느낌은 이만큼 주제문 같아 거의 내 느낌은 다시 봐봐 멕시코나 다른 남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직업을 결정하지 않는데 그럼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할까? 아니래잖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식이 자신의 이익에 기초해서 직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아닐까 나는 진짜 그런 생각을 가족 같아. As is often the case, north of Rio de Janeiro, Rio Grande 어디야? Rio de Janeiro인 줄 알았어요. 리오가 나오길래 Rio Grande래요. 그다음 여기 앞에 있는 as is often the case까지를 요건 수거예요. 어디어디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리오그란데에서는 흔한 일이긴 하지만 나도 몰라요. 딱 느낌이 어디 멕시코 같지 않냐 이거도? 그렇지, 리오. 멕시코 같지 않냐? In Mexico, 멕시코에서 people 사람들은요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뭘 고려해? The need of their family or company. 가족과 회사의 회사? 니드가 컴퍼니 잠깐만 이거 약간 컴 요거 약간 의문 잠깐 제 무릎에 찍어 놓을게요. 이게 고려하다죠. 필요 요구였죠. 가족과 컴퍼니의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있대요. 이거 컴퍼니 나 지금 의심스러운 거야. Before considering their own self-interest, 자기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 내 느낌인데 얘들아, 컴퍼니가 회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나왔는데 회사가 그럼 가족과 같이 어울리는 거.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이지. 그럼 뭐지? 근데 이거 직장 동료랑 그렇죠. 그냥 직장 동료란 뜻도 있고 친구란 뜻이 있어요. 컴퍼니에. 아, 근데 사실은 이거 글을 쓴 사람이 글을 못 쓰는 거야. 솔직히 컴퍼니라는 게 이런 식의 다의를 가 회사라는 뜻도 있잖아, 컴퍼니는. 그리고 컴패니언 그래서 동료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느낌상 확실한 어떤 구분을 주고 싶었다면 이거는 컴퍼니가 아니라 프렌즈를 썼어야 된다고 봐. 글을 이 사람이 못쓴 거야. 근데 우리는 일단 이해는 했어. 멕시코에서 사람들은 그들 가족과 친구의 어떤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efore는 뭐뭐보다 먼저라고 해석을 하죠. Before considering이니까 고려하기 전에 뭐를? Their own self-interest. 자기 자신의 이익을 고려하기보다 고려하기 전에 가족과 친구들의 어떤 요구를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Receiving a promotion. And higher salary. 이만큼이 주어네요. 뭐 하는 것? 승진을 받아들이고, 승진과 더 높은 봉급을 받아들이는 것은 would not be the most compelling reason. 가장 compelling한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compelling 잠깐 나오는데, 이게 원래 강요하다거든요? 근데 compelling까지요. 그냥 다른 단어로 외우세요. 강력한입니다. 이건 은근 좀 중요해요. 나중에 독해할 때 진짜 좀 나중에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컴펠이 강요하다야. 근데 컴펠링이 이거 적어놓을게. 컴펠 이거 뭐라고? 강요하다야. 그런데 컴펠링 ing 붙이면 얘는 강력하냐. 이거 독해할 때 은근 써먹을 때 되게 많아서 그래. 은근 나오더라고 요즘에. 니네가 오늘 이거 적고 나중에 까먹을 거라는 걸 알아. 대신 괜찮아. 그래도 나중에 이런 거 했던 기억만 하라고. 컴펠 때부터 먼저 기억해. 컴펠 뭐라고? 강요하다. 컴펠링 뭐라고? 강력하다. 강력하냐. 그렇지. 승진하고 더 높은 봉급을 받는 것은 가장 강력한 이유는 아닐 겁니다. To take a new position. 새로운 포지션. 이건 직위죠. 직위. 새로운 직위를 얻는데 가장 강력한 이유는 아닙니다. Rather, 오히려. 앞에 거라기보다는 이런 뜻이죠. 오히려. 오리현은 뭐야, 도대체? 뭘쓴 거야? 오리 혓바닥? 오히려. 오히려, your employee, 당신의 직원은 would think 생각할지도 몰라요. 생각할 수도 있어요. Primarily about the interest of extended family member. Extended가 확장된 family member니까 이게 대가족입니다. Extended가 확장된이죠. 아까도 했습니다. Interest 뭐라고요? 이익이라 그랬죠. 이익. 주로 뭐에 대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가족의 이익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요. Many of what? 잠깐만 이상하다.
이상한데? 잠깐 일단 볼게요. Many of what? What? 선언사가 있는데. Primarily would not want him to move. 대가족들이 그가 이사가는 걸 원치 않는다란 말이죠. 여러분들 요거요 잘 봐요. 여기는 해석을 해보시면 여기 오히려부터 볼게요. 오히려 당신의 직원은 대가족의 이익에 대해 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대가족이냐? 그들 중 많은 수가 아마도 그가 움직이는 걸 원치 않아요. 여기 결국에 이만큼이 앞에 있는 extended family members 이거거든요. 이게 뒤에 동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고요. 전치사 뒤에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 사람이야 사물이야? 근데 family members 사람이지. 그러면은 who를 쓰는 거고 주격이니까 일단 후긴 하지만 전치사 뒤에 나왔으니까 whom도 가능하죠. 답은 whom입니다. 이게 C예요. C 이거 틀린 거 고르는 거 문제 있을 거야. 없냐? 있을걸요? 어법 문제 없는데? 뭐지? 아 밑에 내신 나 밑에 내신 오피시트 어 나오네요. 역시 예 이거 whom입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내용 잘 기억하세요. 내용을. Then the employee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직원은 would consider 고려할 수도 있어요. The interest of the local company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들의 이익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probably need him to continue working in Mexico City. 그가 계속 멕시코 시티에서 일하기를 요구할 필요로 할 수도 있겠죠. 땡땡땡은요? is not always the prime factor. 항상 prime 잠깐만 올릴게요 좀. 원래 뜻은 제1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뭐가 직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원래는 다들 이동하잖아. 승진, 더 높은 봉급, 뭐 직장에서 제공되는 자동차나 집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은 항상 제일 factor, 요소는 아니다라는 거. 빈칸 들어간 말은 분명히 개인의 이익을 나타내는 말일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장들이 이거 조금 글이 좀 어렵죠? 글이 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해보자. 우리 그래도 멕시코 시티에서 직장을 구해. 지금 프로젝트 진행을 했어. 직원 하나가 어때? 잘해. 그래갖고 오 야 잘한다. 야 너 나랑 같이 시카고에 가자. 본사에 가자. 내가 동급도 올려주고 직장도 좋은 거 주고 차도 주고 할게.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있다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그래갖고 알았어. 내일 왔는데 전 그냥 여기 있을래요. 그래. 왜? 납득이 안 돼. 왜 나는? 개인의 이익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보통 다들. 왜? 왜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안 돼.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멕시코 같은 남미 사는 사람들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네 요구에 의해서 직업을 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다고 나 가면 좋긴 할 것 같은데 할머니 나 가도 돼? 그 가족은 모여 살아야 돼. 그럼 이 사람은 멕시코 사람이야? 어 지금 이 사람은 이제 할머니가 가족은 모여 살아야 돼 가면 안 된다 이래갖고 안 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알아보니까 아 가장 중요한 거는 회사의 그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이익을 먼저 중시하는구나. 얘네는 문화가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 거야 이제. 오케이 그런 글이었고 다음 페이지 넘길게. 이제 문제 풀어보자. 윗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겠어. 가장 제목 하나씩 가볼게. 1번 Family The driving force of growth. 가족 driving force라는 말 나오는데 drive 하면 원래 몰아세우는 뭐 이런 뜻이잖아. 그렇지. driving 몰아세우는 힘 이건 다른 말로 이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추진력이라고 불러. 가족 성장의 추진력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 글은 아니지 적어도. 근데 2번 effect of culture on career decision. 오 2번 좋은데? 봐봐 문화의 영향 어디에 미치는? 직업 결정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 그렇잖아. 남미 문화는 개인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의식하는데 많이 의식한다. 답은 2번이겠네. 네. 3번. 3번도 할 거야. 다 할 거야, 이거. Communicating across the culture at work. 직장에서 문화를 가로지르는 의사소통. 아니죠. How can we keep our traditional value? 우리가 어떻게 전통적인 가치를 지킬 것인가? 아니고요. What do you need? 당신은 무엇이 필요한가? To succeed in business. 사업을 성공하려면.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2번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기억나죠? 빈칸에 내가 들어가려면 뭐라고 그랬었어요? 개인의 이익. 그렇지. 개인의 이익이라고 그랬어요. 에 가까운 걸 찾으면 됩니다. 골라보세요. 몇 번일까요? 2번이죠. 그렇죠. 5번 해석 한번 해보자. 못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수거여가지고. Take into account가 수거예요. 몸못을 고려하답니다. Take into account. 아이의 요구를 고려하기가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Take into account. 이런 것도 수거로 기억해주면 좋아요. 오케이. 밑에 내신 목시트 가볼까요? 틀린 거 찾았지, 우리 아까. C. C를 what을 뭘로 바꾸는 거였는데? What을? 그렇지. Whom으로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아까 the offer가 가르치는 거. 우리말로 쓰라고 되어 있네? 내가 아까 불러줬지. 한글로. 뭐였어? 디오퍼? 디오퍼. 거절하다, 무모해도 누가. 아니, 아니, 이거, 여기, 이거. 왜 그가 그 제안을 거절했어? 너는 그 제안, 너는 그가 그 왜 그 제안을 거절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 제안이 뭐야? 왜, 아니, 거기 가는 거. 승진해서 시카고로 가, 시카고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냥 승진해서 시카고로 가. 그냥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냥. 한국어로 쓰이니까. 승진하여 멕시코로, 아 시카고로 가는 거? 아 본사로 하자. 시카고 길다. 승진해서. 본사로 가. 쌤 만약에 이거지. 어떻게 할 거예요? 뭐가? 이런 일이 있으면은. 어. 갈 거예요 아니면은 남을 거예요? 나 남을 거야. 왜요? 10년 전에 나왔다면 갔을지도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게 있다라는 걸 아니까 이제. 어. 그건 아니까. 대박. 오케이, 나 여기까지네요. 이거는 여러분들 첫 번째 요 글이요. 여러분들 힘들 거 알지만 해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예, 시작하죠.